영어 비타민 하이디쌤입니다. 단어를 많이 몰라 스피킹이 어렵다고요? 단어 하나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원어민으로 만들어줄 왕초보 필수 동사. 먼저 워밍업 퀴즈로 함께 보시죠. Let's go! 오늘의 필수 동사 알아차리셨나요? 딩동댕! 바로 make! 오늘의 필수 동사 make는 만들다 라는 기본적인 뜻에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make 뒤에 다른 단어를 붙여서 더 다양하게 써볼게요. 먼저 make 뒤에 into를 붙여봅니다. into는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make, 만들어서 into, 바꾸다. 즉 무엇을 또 다른 무언가로 바꾸다 라는 의미입니다. make milk into cheese. 우유를 치즈로 바꾸다가 되겠죠? make 뒤에 단어를 into 뒤에 단어로 바꾸다. 즉, make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문장으로 자세히 만나볼까요? 자, 필수 동사 두 번째. 이번에는 make 뒤에 up 이런 단어를 써볼 겁니다. up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위로라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make up 하면 만들어서 올리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쌓아 올리면 make up the your story. 너의 이야기를 지어내다. 즉 이야기를 지어내다가 되고요. 이어서 마음을 쌓아 올리면 make up your mind. 너의 마음을 결정하다. 맞습니다. 결정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쌓아올리다 라는 느낌에서 이야기를 지어내다 혹은 마음을 결정하다로 확장되는 make-up. 문장으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오늘의 필수 동사 A를 B로 바꾸다의 make into. 쌓아올리다, 즉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마음을 결정하다의 make-up. 배운 예문 다시 한번 복습해봅니다. 연습은 반드시 소리 내서 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speak aloud! 에듀TV 어학 프로그램은 말하자 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기초 영어, 중국어 공부는 말하자에서!